好き。아이고또그냥응니동족한테또찝혔어응어떡해니는왜자꾸동족한테만찝히나응복실이도니가만놔두는데아이고언나일로와이야너왜또왔어절로못가어니자꾸꼬꼬한테뭐무슨짓달라그래어빨리절로가 꼬꼬야복실아꼬꼬하고놀고싶어응니가앉아있어야꼬꼬가니하고놀지앉아복실이응니가안앉으면응꼬꼬니하고못놀잖아니너무커서앉아복실이앉아봐앉아그렇지잘했어응그래앉아있어자어려누워니가누워있어이렇게자어차야야야야야 자꼬꼬야일로와복실이랑놀아응복실이랑놀아그렇지어잘했어앉아응 복실아꼬꼬가어니가제일좋대그렇지복실아꼬꼬가니가제일좋대다른저닭들은꼬꼬를자꾸응쫓은대쪼한대쪼온다해야되나니는가만히있으니까니만좋아하네그치니가엄마야복실이니는꼬꼬엄마야 복실이잘했어오늘은2018년
8월 10 며칠이지? 14일이가? 오늘은 화요일. 어부각신의 마당에서 꼬꼬와 우리 복실이가 같이 놀고 있어요. 이 꼬꼬는 복실이가 자기 엄마인 줄 아는가 봐요. 복실이가 앉아 있기만 하면 저렇게 품속에 막 들어가요. 이제 꼬꼬가 방금 자기 조그만 그 상자 집에서 나왔을 때 조금 큰 병아리가 꼬꼬를 목덜미를 탁 물어버렸어요. 그래도 상처는 없이, 그래도 다행히 내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물리지는 않았는데. 동족은 무서워서 피하고 이 복실이한테만 이렇게 의지를 하고 사네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갈 만한 우리 꼬꼬하고 복실이입니다. 꼬꼬는 아직도 복실이하고 놀고 있고, 복실이는 또저 앞에 앉아서 나를 지킨다는 생각인지 항상 저 앞에 잠잠하게 앉아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저 병아리 세 마리는 복실이 밥 훔쳐 먹고. 이것이 어부각시의 아침. 오늘이 2018년 8월 14일 아침의 풍경입니다. 아침의 여유로운 풍경. 오, 저놈들 또 와서 뭘 하려고 오지? 꼬꼬 소리 듣고 오나? 너희들도 복실이가 무섭지? 꼬꼬는 여 뒤에 숨어 있다. 못 봤지? 우리 집에 꼬꼬가 지금 뭐 하는가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지금. 밥은 먹는다 말이야. 충성이는 바로. 이러가 똥 싸면 어떡해요? 똥을 싸는데 한번 얘가. 가야지. 자. 가야만 잤지 한. 이제 좀 왔다. 가만 안 와. 저기서 술잘 잡수요. 한랑보다는 더, 더 먹지. 빨리 와. 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오, 오. 빨리 왔네. 어디 갔어? 그렇지. 꼬꼬야. 네, 오자마자 또 복실이랑 노는 거야? 응? 복실이하고 놀아. 오늘은 2018년 8월 15일. 오늘은 아침부터 또이 꼬꼬와 복실이가 같이 있네요.
우리 꽃꽂 날개가 벌써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 날개. 그치? 꼬꼬야, 왜 따라가다가 안 따라가고 있어? 응? 왜 따라가다가 안 따라가? 저쪽에 달고 새끼 있어서? 응? 온나, 꼬꼬야, 일로 와. 자, 올라와. 자, 으치. 잘생겼네, 꼬꼬야. 응? 니왜 이렇게 이쁘대야? 꼬꼬야, 니왜 이렇게 이뻐? 보자. 니왜 이렇게 이뻐? 너무 이쁘잖아. 응? 니 너무 이쁘잖아. 자. 보자. 이쁘지? 너무 이쁘지? 자. 자, 내려가자. 우차. 딸기 진돗개 밥 빼서 먹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진돗개 복실이는 음식에 식탐이 없어요. 항상 제가 먹을 만큼만 먹고 그러거든요. 여기 닭들이 와서 먹는데도 살짝 피해주네요. 지는 생선 매운탕 한 거를 줬거든요. 닭들이 와서 먹어도 봐요, 옆으로 살짝 피해주네요, 먹으라고. 우리 복실이가 이렇게 착하답니다. 우리 복실이와 큰 병아리들이 같이 매운탕, 그 생선 매운탕을 먹고 있어요. 이런 광경 보신 적 있으세요? 닭들이 개밥을 훔쳐 먹어요. 이 닭들이 사람은 무서워해도 개는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하면서도 뺏어 먹네. 어제 먹었던 그회 뼈랑 이런 거 모아서 매운탕을 먹었거든요. 매운탕 먹고 이 뼈랑 찌꺼기는 이제 지금 다 닭이랑 복실이 줬는데 다 같이 사이좋게 잘 먹고 있네요. 우리 복실이 진짜 너무 착하죠? 우리 복실이가 식탐이 별로 없어요. 항상 먹을 만큼만 먹고 남겨두고 그런 성격이에요. 복실이가 좀 화를 냈다. 지가 좋아하는 거를 먹었나 봐. 얘네들이 그냥 복실이가 좋아하는 거를 집었구나. 그러니까 물으려 그랬지. 그래도 안 물은 게 다행이지 뭐.
이 닭들이 지금 의아해 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불청객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이 무슨 새예요? 우리 북실이가 이제 방금 우리 집 아로니아 훔치 먹으러 온 거를 잡았어요. 이 안에 들어온 거를 우리 북실이가 잡아버렸어요. 이 닭들은 우리 집에 웬 불청객이 하면서 쳐다보고 있고 우리 복실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조용히 요것이 뭐지? 무슨 새지? 야, 네 이름이 뭐니? 응? 눈은 빨갛고 왜 우리 집 아로니아를 훔쳐먹고 그래? 그러니까 니 잡혔지? 너를 어떻게 처단할까? 날려보낼까? 아니면 응? 어떻게 할까? 근데 왜 꼼짝을 안 해? 복실이한테 물렸어? 응? 너 혹시 복실한테 물린 거 아니야? 꼼짝을 안 하고 있어. 복실아, 네가 잡은 거야? 응? 시침이 뚝 따고 있네.